책장에 보면 이게 보면 밑으로 여기 발판이 있거든요. 내려놓고 요 핀을 제거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볼트 4개 있는 거 이걸 제거해서 이걸 떼내야 여기다 로터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놓으면 머리가 덜렁 덜려버리니까 발판을 내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발판이 있는데 잘 안 내려와요. 이게 발로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경기 머리가 내려가 있어서 다 안 내려가니까 했습니다. 머리를 잘 내려놓고요. 색재 한번. 이건 원래 자리에 꽂고 볼트 4개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볼트요.
로터리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끼겠습니다. 일단 끌어다 놓고요. 로터리 기어를 장착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보관했던 건데요. 핀을 일단 뽑아가지고 옆에다 놓고 이게 됐죠? 이게 됐으면 수철도, 아이고 아프다. 수철도 꺼내놓고 여기 보면, 자, 요거는 좀 크고 요거는 좀 작습니다. 높이가 보면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은데, 여기 보면 요 기가 보이죠? 기아의 이 좁은 게 여기 보면 로터리의 기아 보이죠? 여기 이제 넓은 기아 넣겠습니다. 안 보여? 자, 이제 용수철을 대충 여기다가 끌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그으려면 힘드니까 미리 여기다 넣어 놓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대충 걸어두고요. 요거 보이죠? 요게 원래 두 개인데 저는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다가 요 가운데 구멍을 여기다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로터리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게 안 맞으면 보이나? 뒤에 축을 내렸어요. 올렸으면 원래 허벅지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힘도 넣었어요. 나머지 들어갔죠? 자, 저기 가운데 핀이 들어갔죠? 가운데 핀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이제 볼트가 구멍이 어느 정도 맞으니까.
가고요. 응. 기아를 돌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요 구멍이 허공에 여기 보면 이따가 막 맞닥뜨리고 약간 떠 있거든요. 철사핀을 전 제 때 없어가지고 일반 철사로 썼는데 자 꽂았으면 다음에 이 용수체를 밀어서 넣어줘야 이게 기어가 빠지지 않아요. 이 철사 용수철이 없을 때는 고무밴드 같은 걸로 떠여도 되거든요. 분리되지만 않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수철이 늘어나서 지금 안 맞는데 나중에 망치로 때려가지고 조이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빠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빠지기만 안 하면 되는데 다음에는 요걸 이제 이 지지대인데 이걸 꼭 조립해 줘야 돼요. 아니면 이게 흔들려서 빠지면 안 되거든요. 로터리가 안 흔들리게 있는데 스프링 와셔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로터를 한번 이제 조립을 했는데요. 밑에 기아가 안으로 들어가서 굴대 해놓고 로터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조립은 로터리 다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